8레벨만 내려가도 만 가지 이상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복사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이게 수월해지는지 몰라요. 특히 누가 제일 고생을 덜하게 되냐면 소울스 쪽에서 내보내는 친구는 딱 하나만 내보내면 돼요. 그때부터 만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한 계산 용량이나 통신 용량이 만 분의 1이면 되는 거예요. 현재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딱 쏴주면 알아서 탁탁탁 갈라져서 나가니까. 안 그러면 만 번 쏴줘야 돼요. 만 번. 네.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유명한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린 컴퓨팅, 그린에 해당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옛날부터 누가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뭐 용도라고 그러면 라이브 비디오 디스트리뷰션, 유현진 야구 경기다, 네, 그런 거. 또 우리 프로야구 하면은 네이버에서 매일 저 방송하잖아요, 그죠? 네 경기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잖아요. 라이브죠. 또 뭐 그런 그 어떤 뭐 경기라든가 세미나 현장이라든가 이런 거 중계할 뿐만 아니라 또 e-learning도 있네요. 누가 강의하면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거. 그거 외에도 collaborative group웨어,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작업할 때 멀티캐스트가 있으면 좀 편해지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push technology 경우에 이제 멀티캐스트 서포트가 된다면 만 명에 이게 알려야 한다고 할 때 아까 저 만 개를 만들어서 저런 품지 말고 하나 딱 던지면 몇 개 알아서 만가 되고 복사해서 주면 되겠죠. 주식 현황이라든가 야구 중에 스포라든가 아니면 뉴스 매거진 아니면 광고 같은 거 그 외에도 뭐 리소스 디스커버리 같이 이렇게 주변 어떤 자원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도 이걸 쓸 수 있는데 정도는 되기만 한다면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은 안 된다는 거죠. 기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서로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맞아요. 이 개념은 이제 1995년에 뭐 그 전에부터 이제 기술 개발을 했었고 1995년부터 실험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생일 때만 해도 컨퍼런스를 할 때 이 M-Bone 이게 이제 멀티캐스트 백본의 약자인데 M-Bone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뭐 보스턴에서 컨퍼런스가 있는데 나는 필라델피아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입해서 하면 사실 네트워크 안쪽에서 라우터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P2P처럼 호스트가 이제 중간중간에서 복사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그림처럼 네트워크 안쪽에 복사기가 있다기보다는 네트워크 안에는 라우터들밖에 없고 얘네들은 멀티캐스트를 모르는 거예요. 소울스가 보내주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이 M본에 속해 있는 서버들이 각자 그 아까 복사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P2P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사실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라우팅 프로토콜 뭐 얼마 배우지도 않았지만 라우팅의 개념은 유니캐스트에 관한 거예요. 유니캐스트. 이제 실제로 인터넷 안에서 멀티캐스트 라우팅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이건 이른바 복사기의 역할을 누군가 하려면 어느 쪽까지로 내보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고대에서 누군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멀티캐스트를 하는 경우에 시청자가 성신여대에 하나 있고 저쪽 홍대에 하나 있고 뭐 과학기술원에 하나 있고 뭐 저쪽 부경대에 있다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 라우터들이 이렇게 세 갈래, 네 갈래 길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그럴 때 어느 갈래로 내보내야 되느냐가 중요해지죠. 그렇죠. 유니캐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온 데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가느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그 개념에서 하나의 멀티캐스트 패키지 들어왔을 때 이제 가지를 갈라서 내보내야 되는데 어느 가지 쪽으로, 어느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나눠서 해줘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이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여기도 뒤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초에 쓰였던 방식이 DVMRP, Distance Vector Multicast Routing Protoco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었어요. 가장 무식한 프로토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 멀티캐스트를 우리가 어떤 소스에서 나와서 점점 가지치기를 해서 올라가는 나무와 같다고 보면요. 이런 나무와 같다고 보고 그 끝에 이제 그 소스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보는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이 DVMRP와 같은 방식의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른바 flood and prune입니다. flood and prune. flood는 알죠. 홍수라는 거 그냥 다 뿌려주고 범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prune는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멀티캐스트 패킷이 있으면 다 예외 없이 모든 가지를 통해서 다 복사를 해줍니다. 다 복사, 이게 플러드예요. 예외 없어요. 원튼 원치 않든 다 줍니다. 이게 플러드 광역. 쫙 뿌려요. 뿌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받은 애들 중에서 자기네들은 관심이 없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게 다 관심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뭐 하냐면 각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관심 없어 라고 그때서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난 관심 없어 라고 연락이 오면 여기를 당분간은 끊어놓습니다. 여기를 끊어놔요. 이렇게. 또 여기서 나 관심 없어 그러면 여기 끊고, 나 관심 없어 그럼 끊고, 나 관심 없어 끊고, 나도 관심 없어 그러면 끊고, 끊어진 것밖에 없으면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이 로직은 알겠죠. 그죠? 이쪽 가지로 가서는 아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를 쳐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도 없어서 끊고 여기도 끊었고 여기도 예를 들어 이 가지는 다 관심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퍼뜨린 다음에 가지를 쳐내려와요. 이 가지가 처진 상태로 한동안 그때부터는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다는 얘기는 가지가 끊어진 데는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1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패킷 하나를 쫙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패킷이라고 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유현진 야구 중계로 합시다. 유현진 야구 중계 패킷을 쫙 뿌려. 그래갖고 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착착착착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1분 동안 유현진 중계를 관심 있다고 하는 가지 쪽으로 흘려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분쯤에 또 한 번 또 플러딩을 또 해. 전에 막아놨던 거 다 트고 다시 오고 이거 다 터버리고 다시 한 번 플러딩을 다 해줘요. 물론 대부분은 아직도 관심이 없을 거야. 근데 그중에 또 마음이 변한 애가 있겠죠. 그러면 걔는 이제 나는 관심 없어요라고 안 그럴 거예요. 이번에. 그죠? 근데 극쪽까지로는 그럼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드하고 또 쳐내려오고 한 1분쯤 있다가 또 플러드 시켰다 또 쳐내려오고 한 1분쯤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드 앤 푼 방식. 무식하죠? 원튼 원치 않든 플러딩이 일단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플러드 앤 푼 다 이해가 되나요? 처음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지는 사실은 이 안에 라우터들이 가지를 못 쳐주기 때문에 가지를 이렇게 갈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가지였겠어요? 이런 가지죠. 여기 이게 S가 있고 처음에 이게 받은 하나 둘 이건 맞나? 아니구나. 하나 아니 처음에 하나가 받았네.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하면 S에서 A로 나온 가지가 생긴 셈이고 A에서 B와 예를 들어 C가 있으면 B, C로 갈라졌고 그죠? B, C B에서 뭐 E, D, E로 갈라졌고
그다음에 C에서 뭐 F와 G 이렇게 갈라진 이런 이제 트리가 로지컬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아까 트리 모양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같으죠? 예. 그래서 flood and prune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관심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관심이 있다 없다. 아까 관심 없으면 푸른 시키면서 쫙 가지 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관심 없다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동그라미로 그린 게 라우터들입니다. 라우터들이에요. 이 호스트가 아니고. 라우터들은 뭐 멀티캐스트 때 왜 관심이 있고 없었을까요? 네, 사실은 라우터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뉴트럴한 엔티티고 트래픽을 그냥 뭐예요?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무슨 유현진 야구 중계에 관심이 있을 리도 없고 없을 리도 없고 걔네들은 전혀 그런 거에 상관없는 누가 있겠어요? 관심 있는 뒤쪽에 호스트들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프로그램들은 유현진 야구 중계 시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관심 있다 없다를 저 라우터한테 얘기했을 거고 라우터는 그걸 대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우터는 어떻게 대변하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다고 하면 자기는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받아서 넘겨줘야 되니까. 하나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개수는 안 셉니다. 두 개가 있어도 자기는 받아야 되고 하나가 있어도 받아야 되고 열이 있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면 무조건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이 관심 있다 없다를 라우터한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호스트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뭘까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IGMP 혹은 IP 버전 6에 올라가면 MLD인 것입니다. 그래서 IGMP라는 프로토콜 혹은 V6로 오게 되면 MLD라는 프로토콜은 바로 요 동네에서 쓰이는 프로토콜, 요 동네에서. 요 동네에서만. 그럼 이 안쪽은요? 안쪽은요? 예, 안쪽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딱 구역이 나눠져 있죠. IGMP는 첫 번째 라우터까지 호스트와 라우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라우터들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여기서는 이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여기는 IGMP가 이런. 그래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역할이. IGMP는 멤버십을 갖다가 즉 관심 있다 없다를 표출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 관심이 라우터에 의해서 관심 있다고 하는 정보가 모아지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라우터들이 아 이쪽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질문을 하세요. 네. 저기 그럼 맨 처음에 S에서 나간 패킷, 멀티캐스트 패킷이랑 네. 맨 마지막에 저기 제 호스트에 도착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이랑 틀린 게 그러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 IP 데이터그램이에요. 네. S에는 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S에서 나가는 그 멀티캐스트 패킷에는 그냥 A까지 가는 정보만 그렇게 있는 거지. 아, 목적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게 무슨 뭐가 나오죠? 목적지. 자, 유현진 야구 중계 그러면 그것이 IP 어드레스 하나로 표현돼요. 자, 무슨 종류의 IP 어드레스일까요? 무슨 종류의 IP 어드레스일까요? 목적지 A나 목적지 F나 이런 애들을 가리키는 IP 주소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쟤는 어떻게 해요? C는 어떻게 하고 D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자, 다섯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IP 주소에. 그 중에 이 용도로 쓰이는 주소가 있었죠. 뭐죠? 네, 클래스 D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클래스 D. 그래서 목적지 주소에 뭐라고 써 있냐? 여기 예를 들면 22.4.22.25.39.1.10 이런 식으로 클래스 D 주소가 써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로.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에는 어떠한 클래스 D 목적지를 향한 패킷이 들어왔을 때 어느 인터페이스로 복사해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자, 개념이 좀 더 잘 잡히나요? 이제 예. 또 다른 질문. 이렇게 질문을 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개념이 점점 머릿속에 들어와요.
굿 퀘스천인데요. 일단 질문을 수정할게요. 브로드캐스팅은 꼭 서브넷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 경우에는 리모트로 멀리서 쏠 수가 있죠. 대신 최종 목적지 오기까지는 패킷 하나로 와요. 그렇죠? 총알로 날아오시든 쭉 날아와서 끝에 와서 뻥 터지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은 서브넷 안쪽이에요. 그러나 멀리서 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고 그 패킷이 발생한 서브넷 안에서 밖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브로드캐스트를 우리가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했죠. 255.255.255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이 그렇죠. 자, 그렇다고 멀티캐스트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원래는 개념상으로는 인터넷 어디든 보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파키스탄에 하나, 뭐 인도네시아에 하나, 저쪽 캐나다 퀘벡주에 하나, 수신자가 워싱턴 DC에 한 사람, 도쿄에 한 사람, 뭐 파리와 뭐 함부르크 이렇게 있어도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전혀 문제없이.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로 비즈니스 모델에 안 맞는 거로 사람들이 구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네트워크에서 그걸 돌려주질 않고요. 오직 어디서만 쓴다고 그랬어요? IPTV 망해서. 전 세계적으로 멀티캐스트 하는 거는 이제는 지금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이요. 저기 A, B, C, D, E, F, G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패킷을 하나를 쏴주면 다 카피를 해서 보내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꿈꾸는 IP 멀티캐스트 모델은 아니죠. 라우터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DVMRP가 나오던 시절에는 멀티캐스트 라우터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멀티캐스트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이쪽 인터페이스와 저쪽 인터페이스로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이니까 그 역할을 엔드호스트들이 했다고요. 내 랩탑도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노드가 된 거고 이를테면. 그런데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면 중간에 저기도 만약에 하나가 끊기거나 이러면은 테이블을 아예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뭐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이쪽은 갑자기 붕 뜨는 거죠. 소스가 그걸 알 방법이 있어요? 아, 그것도 또한 중요한 개념인데요. IP 멀티캐스트 모델에서는 소스는 리시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아키텍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뭐 클래스 D 주소 하나 딱 붙여서 내보낼 때 누가 그것을 받아보고 있는지 그 수효도 수효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클래스 D 주소는 완전히 로지컬한 주소예요. 정말로. 피지컬한 인터페이스에 붙는 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면 거기에 멤버인 거고 내가 그 멤버십을 끊어버리면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 가지고 뭐 몇이 붙어있다 또 걔네들의 위치는 어디다 알 수 없습니다. 소울스 입장에서는 최소한. 굉장히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눈 감고 보내는 식이에요. 소울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울스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멤버십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소울스가. 보내면 그만이야. 아 이거 유현진 중계 주소 하나 딱 받아가지고 거기다 보내면 네트워크에 알아서 가입자 위치까지 배달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 모델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원래 의도된 디자인이에요. 이게. 모르는 게 그 원래 단점으로서 단점이 아니고 원래 사실은 그런 편리한 부분을 보고 그렇게 모델을 만든 거죠. 소울스는 원래 알 수 없어요. 예, 네, 질문이 자꾸 나오면 점점 명확해지잖아요. 클리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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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ood question. 일단은 ARP는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 용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알죠. ARP 캐시에 비록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주소 번역 엔트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ARP 프로토콜이 만든 엔트리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자, 멀티캐스트 패킷이 하나 왔습니다. 그걸 누가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라고 하는 것이 퀘스천이에요. 일단은요, 멀티캐스트 패킷이 오게 되면 혹은 뭐 브로드캐스트는 더 당연한 얘기죠. 멀티캐스트 패킷이 오게 되면
가입자가 하나 이상 있다고 라우터가 알았기 때문에 받아서 지금 이쪽 서브넷에 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어요. 이더넷이면 이더넷에, 와이파이면 와이파이에 실어놓습니다. 그러면 가입자가 받아가겠죠? 챙겨서 지가 알아서. 라우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IGMP를 통해서 가입자가 하나 이상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받아서 배후에 있는 서브넷에다가 실어줍니다. 그럼 이 중에 누군가 가입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걔네가 알아서 집어가야 돼요. 그렇죠? 알아서 집어가야 돼요. 알아서 어떻게 집어갈까요? 예, 각 인터페이스마다 패킷들을, 지나가는 패킷들을 보게 되는데, 지나가는 패킷을 보게 될 때 물론 유니캐스트 목적지가 자기로 돼 있으면 받아서 지가 이제 위로 위로 올리겠죠. 또 멀티캐스트도 체크해요.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 패킷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책에 나오는 주소 번역 룰을 보게 될 텐데 이더넷에도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어요. 와이파이에도 있고. 그러니까 IP 멀티캐스트 주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 번 학기 초부터 강의했지만 강조했지만 IP는 버추얼 프로토콜이고 다리가 없어요. 누구 다리를 빌려서 계속 갈아끼면서 가요? 링크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가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서포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IP가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도 멀티캐스트 패킷도 있고 브로드캐스트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주소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아프 캐시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번역 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링크레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소 번역 룰에 의해서 링크레어 목적지 주소를 구한 다음에 넣어서 보내면 각 인터페이스는 멀티캐스트 패킷이 온 경우에는 그것이 그 번역 이전에 IP 주소에 해당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라서 내가 받아야 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건져 올려요. 말로 하니까 어렵지. 예. 그러니까 각 인터페이스가 그 정보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실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다 보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그 루틴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패킷이 지금 우리 주인이, 우리 프로세스 누군가가 가입한 주소로 왔냐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집어 올려서 그쪽으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또 다른 질문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야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픽처가 분명해져. 네. 네. 맞아요. 네. 굿 퀘스천인데요. 그 링크 레이어의 인터페이스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자기 하드웨어 주소 알고 있죠. 거기 디바이스에 꽂아 들어간 거. 그건 유니캐스트용이에요. 유니캐스트용 주소를 인식해서 긁어 올리고요. 또 멀티캐스트 주소인 경우에는 일단 멀티캐스트 주소로 온 것을 받아서 일단 필터링을 한번 해요. 이게 나한테 해당될 것이 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필터링을 하는데 필터링을 해서 올려요. 그런데 그 필터링이 완전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IP 버전 4의 경우에는 IP 주소 32개당 그 링크 레이어 주소 하나가 매핑돼 있고 V6의 경우에는 2에 몇 승이죠? 18승인가? 18승인가? 네, 네. 그 정도의 개수가 링크 레이어 주소 하나에 매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대일 매핑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맞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안 맞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주소만 인식해서 인터페이스가 받아오는 건 아니고 이 멀티캐스트에 해당하는 자기 그러니까 이더넷 주소나 이런 것도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또 유니캐스트와 별개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필터링 얘기하면서 잠깐 더 할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이요. 네. 클래스 D 주소.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여러 리시버가 하나의 소스로부터 나오는 트래픽을 받는 거죠. 1대 N이잖아요. 1대 N인데 이 N개의 주소 각각에 대해서 유니캐스트로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뭉뚱그려서 주소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소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 용도로 있는 주소예요. 또 다른 질문. 아까 하나 더 있었어요. 예. 인터넷 망 맞나요? 저 그리고 네. 저기서 원래 유니
유니캐스트일 때는 S에는 A의 주소가 있어서 유니캐스트 주소를 가면서 중간에 라우터들이 A 방향으로 가라 해서 A까지 그냥 도착했는데 예, 예, 예. 저렇게 유니캐스트 저 주소로 하면 중간에 라우팅 테이블 그 라우터들이 그 라우터들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다 그 정보를 갖고 있어서 A까지 가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이전에 할 수 없어서 쓴 방법인데 이걸 오버레이라고 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오버레이에서는 이걸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뭘 쓸 수밖에 없어요. 멀티캐스트가 지원이 안 되니까 유니캐스트를 빌려서 흉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저 M-Bone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S가 A로 일단 유니캐스트 하고요. A가 유니캐스트로 각각 B와 C에 날려줘요.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를 여러 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구조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소스가 이들 각각에게 유니캐스트 안 한다는 거예요. 각자 새끼한테 하나 둘씩 나눠주고 또 그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그 자식 레벨에서 또 이렇게 몇 개씩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했는데 개념상으로는 이거랑 똑같은데 실은 구현은 예 맞습니다. 멀티캐스트가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로 이 트리를 흉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 아까 이게 IPTV에 쓰인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 아까 예를 들은 게 유현진 중계를 보는 것 들으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유현진을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낚시 채널을 보고 이러면은 다 다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거를 한 패킷에다가 뭉뚱그려서 보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채널별로 저거를 계속 수없이 반복을 네. 답은 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채널마다 클래스 D 주소를 따로 할당해요. KBS는 뭐 238점 뭐 얼마점 얼마점 얼마 그다음에 뭐 MBC는 뭐 얼마 낚시 채널은 또 얼마 이렇게 딱 채널별로 IP 주소 클래스 D 주소를 따로 할당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호스트들이 각자 다 다른 채널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그 리미트 같은 게 생기나요? 무슨 리미트? 그러니까 뭐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 수 그러니까 채널 수 채널 수. 유저 수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채널 수가 각각의 채널마다 하나의 클래스 D 주소를 쓴다고 했으니까 채널이 500개다 그러면 클래스 D 주소가 500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함정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1대1이니까 주소의 개수의 한계가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 경우는. 예. 그 주소랑 호스트 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왜냐면 주소 한계가 불특정 다수의 호스트를 갖다 정확하게 하면 인터페이스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도 상관이 없어요. 몇 개의 인터페이스가 된 뭐 그 주소에 가입을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없나요? 예. 라우터의 상태가 변화가 있으려면 IGMP 메시지가 분명히 오고 갔어야 되겠죠. 뭐 관심이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호스트가 보고 있다가 아예 재미없네 끄자 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또 leave 한다는 IGMP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틀림없이 IGMP 메시지가 있었어야죠. 라우터 혼자서 저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질문 받고 계속 진도 나갈게요. 자, 그것이 이제 어쨌든 이 제1세대의 멀티캐스트 라우팅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개념을 거의 안 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멸된 피처도 아니에요. 요즘에도 우리가 IPTV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의 버전이 두 종류가 있는데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그 버전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저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 방식을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RPF 체크라는 요상한 말이 나오는데요. RPF 체크는 뒤에 가서 그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IGMP는 참고로 13번이에요. 헥사로 13이에요. 13이 아니고 13. 이게 이제 프로토콜 넘버예요. ICMP는 프로토콜 넘버 1이지만 이건 얼마냐면 19번이겠죠. 19번. 데시말로 하면 19번이 이제 IGMP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넘버입니다. 자, 아니죠. 19번이 맞나요?
13이면 어떻게 돼? 0001, 0011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0001, 0011 하면 얼마예요? 16? 아, 19 맞네요. 그죠? 네. 자, DBMRP issues. 이제 문제점이니까 과거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뭐 당시 옛날 얘기니까 아직 RIP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래서 예전에 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97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PIM이라는 프로토콜, 인디펜던트 멀티캐스트라는 프로토콜을 개발해 와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IPTV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이름이 바로 저 PIM입니다. PIM, 프로토콜 인디펜던트 멀티캐스트. 야, 이 프로토콜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 자,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만들 때 스스로 계산을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따로 한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좀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했는데, 초기에는 이 RIP라고 하는 지금은 안 쓰는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 RIP가 유니캐스트용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참고해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얘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라우팅 프로토콜 테이블을 갖다가 잘 가공해서 멀티캐스트 라우팅용 프로토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프로토콜 디펜던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유니캐스트 프로토콜이 만들어준 테이블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게 그 유니캐스트 프로토콜에 우리가 디펜던트 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디펜던트란 말이 붙은 거고요. 이 프로토콜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RIP를 안 쓰니까, 그럼 RIP를 안 써버리면, RIP가 만든 테이블을 기준으로 우리가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만들었는데 RIP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RIP건 또 다른 프로토콜이건 누가 만들었건 상관없이 만들어진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만든다 해서 프로토콜 인디펜던트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유니캐스트용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공해갖고 멀티캐스트용을 만들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IPTV망에서 사용하는 멀티캐스트용 라우팅 프로토콜. 왜 멀티캐스트일까요? 시청자가 많으니까 멀티캐스트예요. 그거 갖다가 소스, 다시 말하면 방송국 서버에서 내보낼 때 만 명이라고 해서 만 번 쏴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식한 짓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 망 안에 있는 라우터가 이렇게 조금씩만 해주면 되거든요. 걔들은. 조금씩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받도록 하자는 건데, 이 PIM-DI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IM Dense Mode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얘기한 DBMRP 방식, 그러니까 Flood and Prune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는 모드예요. 근데 거의 안 씁니다. 이 경우는 이게 쓰이는 그런 좋은 환경이 뭐냐면 거의 모든 가입자가 거의 빠짐없이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예를 들면 유현진 야구 중계 시청률 97% 이러면 PIM-DIM이 make sense예요, 그 경우는. 왜냐하면 플러딩 했을 때 싫어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몇 명 없거든요. 그것만 잘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시청률 3% 어떻게 됩니까? 플러드엔 엄청난 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짓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PIM-DIM은 정말로 댄스한 Subscriber Population 있을 때 거의 모든 멀티캐스 리시버가 이 그룹 주소, 이 클래스 D 주소로 가는 트래픽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야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 따라서 거의 안 쓰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텐데 이게 아니라 PIM을 쓰긴 쓰되 PIM Sparse Mode라는 게 있습니다. PIM SIM이라고 하는데 PIM Sparse Mode. 이 경우는 이제 가입자가 뜨뭇뜨뭇 이 동네 하나 저 동네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케이스겠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자, 여기쯤에서 다시 복습하는데, 자, 두 티어로나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처음 호스트들과 그들을 서비스해주는 라우터들 사이에서 오가는 프로토콜 뭐 RGMP. 이건 가입자, 나는 이 그룹의 이 클래스 D 주소에 이 트래픽에 이 멀티캐스트 트래픽에 관심 있어. 라고 하는 걸 표명하기 위한 프로토콜 IGMP. 여기서부터 네트워크 안쪽으로는 뭐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배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냐. 이거 만들어주는 게 그 프로토콜인데 요즘 디팩토 스탠다드 PIMSIM. 오케이? PIMSIM. 자, 그래서 이 PIMSIM이라고 하더라도 이 트리, 분배 트리. 자, 소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source tree 혹은 shortest path tree라고 하는 것인데 source 기준으로 하나씩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source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트리에. 나무 뿌리로부터 해서 그 나무 뿌리로부터 나오는 트래픽을 받아보는 서브스크라이버들로 일일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정밀한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게 source tree 혹은 shortest path tree라고 하는데 왜 shortest path tree냐면 아까 정밀하게 트리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리시버들로부터 이 source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어느 가지에서 찾아오든지 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최단 거리인 거예요. 딴 길을 통해서 하면 더 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여기 안 그래서 그렇지 망은 이 안에 얼기설기 지금 다 돼, 이 다 연결 가능하다고 쳤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shortest path tree예요. 근데 그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shortest path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shortest path냐면 리시버부터 샌더까지 shortest path예요. 지금 트래픽은 실은 소스에서 리시버로 당연히 흐르죠.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짧다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 길로 봤을 때 가장 짧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 말 아니냐라고 할 텐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는 asymmetric한 라우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 길이와 돌아오는 길 길이가 다를 수가 있고 길이가 다르다는 건 길 자체가 중간에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shortest path라고 할 때 가장 짧은 길이라고 할 때는 리시버부터 시작해서 샌더까지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RPF check이라고 했는데 reverse path라고 하는 말이에요. RP가. reverse라는 게 무슨 말이냐. 거꾸로 리시버에서 샌더를 간다고 생각할 때 가장 짧은 길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것이 RPF check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거꾸로 이걸 shortest path를 잡아야 되나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 shortest path 트리를 가장 옵티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대안이 존재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계산하는 게 비싸요. 불편하고 비싸요. 그래서 좀 싼 방법이 있어요. 싼 대안이 있어요. 그게 이 두 번째인데 shared tree 혹은 core based tree라고 합니다. shared tree 혹은 core based tree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는요. 망 안에 특별한 노드를 우리가 임명해요. 자, 이게 이제 KT의 IPTV 망이라고 하면 망 안에 특별한 역할을 맡은 몇 개의 라우터가 있고 이 라우터들의 존재는 리시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IPTV 같은 경우는 리시버들이 누구냐면 셋탑박스예요. IPTV 셋탑박스. 걔네들이 셋탑박스가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예요. 여러분들 PC나 별 진배 없습니다. 똑같이 그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 셋업 박스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이 특별한 라우터들이 있는지. 근데 요놈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랑데부 포인터로 해요. 랑데부 포인트. 만남의 왕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가 어떠한 그룹에 관심이 있든지 일단 어디로 가요? 이 랑데부 포인트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어디로 그 관심 있다는 내용을 보내게 되냐면 랑데부 포인트로. 지금 우리는 IGMP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IGMP는 어디서 끝난 얘기예요? 첫 번째 라우터에서 끝난 얘기. 지금 관심이 있다고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랑데부 포인트한테 얘기하는 애는 누구겠어요? 호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라우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주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세요 마세요 이걸 네트워크 내부와 협상하고 있는 여러분의 멀티캐스트 라우터입니다. 이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누구에게 이 주세요 마세요 메시지를 보내게 되냐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랑데부 포인트 쪽으로 보내요. 그럼 이 랑데부 포인트는 그 요청만 와 있느냐? 그렇지 않고
랑데브라는 게 뭐예요? 조우 만나는 것인데 누구와 누가 만날까요? 이 관심 있다고 하는 요청과 나는 이런 트래픽이 있다네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샌더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자기 트래픽을 먼저 보내주고 있냐면 이 랑데브 포인트로 보내주고 있어요. 여기 샌더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이쪽에 이렇게요. 여기 샌더가 있으면 이 샌더가 이쪽으로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트래픽을 랑데브 포인트. 아무 서브스크라이버가 없으면 이 랑데브 포인트에서 그냥 트래픽이 끝나고 말아요. 거기서 그냥 소멸하고 있어요. 계속 집어넣어주고 여기서 다 죽고 있어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여기서 나 관심 있어요라고 할 때까지. 이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지면은 이 랑데브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트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나도 관심 있어요. 뭐 나도 관심 있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코어 베이스 트리예요. 이 랑데브 포인트를 다른 말로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 기반 트리, 줄여서 CBT 혹은 셸드 트리라고 하면은 이것이 저 랑데브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왜 셸드라고 하냐면 셸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그룹만 이 랑데브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그룹들이 저기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만남의 광장이 나만 쓰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유현진 야구 중계도 저기서 만나지만 아, 또 요새 뭐가 있을까? 아,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요즘에? 직장의 신 뭐 이런 거 맞나? 제목이 맞아요? 아, 예. 관심 그런 거 없구나. 직장인의 신인가 뭔가 있어 이 드라마가. 뭘 봐야 도대체? 개콘? 오케이 개콘. 개콘 다 보겠지. 뭐 개콘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개콘 서버는 또 딴 데 있어. 그렇죠? 얘도 일로 오는 거야. 또 개콘 관심 있는 애들 또 이쪽으로 모여.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랑데브 포인트를 쉐어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트래픽이 섞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잘 구분해서 관심 있는 애들 하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개콘은. 일로 얘네들한테 안 간다고. 그래서 이 랑데브 포인트를 쉐어하는 트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아, 후자의 경우에는 쉬워요. 미리 어디다 광고할 필요가 없어. 유현진 경기를 보시려면 어떤 서버로 접속을 하세요. 이런 거 없다고요. 어디를 무조건 가면 달려가면 돼? 랑데브 포인트로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다 있어.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쉬운 반면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랑데브 포인트가 미국에 있으면 어떡하죠? 예? 서버도 고려대 안에 있고 시청자도 고대 안에 있는데 랑데브 포인트는 미국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갔다 와야지. 그지?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inefficient 할 수 있어요. inefficient.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suboptimal path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suboptimal path. 소스로부터 가입자까지 길이 쓸데없이 멀 수 있어요. 랑데브 포인트 위치가 애매한 데가 박혀 있으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우리 동네끼리 뭐 주고받고 하는데 저기 서브, 그 랑데브 포인트는 저기 뭐 중곡동에 있거나 심지어 부산에 있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셸드 트리는 아주 옵티말해요. 소스로부터 정확하게 각 리시버에까지 최단 거리로 연결돼 있어요. 실은 거꾸로지만 리시버들부터 소스까지 최단 거리로 트리가 착착착 구성돼 있지만 뭐가 안 좋냐? 이 경우는 리시버들이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소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리시버라고 하는 거는 멀티캐스트 라우터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주는 첫 번째 그 멀티캐스트 라우터.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쪽으로 향해서 나 가입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날릴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못 날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메커니즘 필요해요. 엑스트라 메커니즘. 옵티멀 트리를 생성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엑스트라 메커니즘 필요하고 둘째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라우터 안에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가 소스의 개수만큼이 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채널이 200개다? 그럼 200개에 해당하는 엔트리가 있어야 돼요. 요 그룹은 인터페이스 137로 나가고 다음 그룹은 425로 나가고 다음 그룹은 14로 나가고 이렇게 채널마다 왜냐하면 채널마다 뭐가 달라요? IP 주소가 다 목적자 주소가 다르죠? 클래스 D 주소가 그거마다 다 하나씩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는 코베스트리의 경우에는 뭐든지 일로 가야 되니까 랑데브 포인트는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랑데브 포인트로 가야 되는 애들까지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리 가면 되는 거야. 그리 가면 돼.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드 앤 프룬 방식의 무식한 방식이 있고요. 그거는 현재의 핀 댄스 모드가 그걸 물려받아서 그대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핀 스파스 모드가 있어서 뭐 뜨문뜨문 한 명씩 있는 경우에 이제 그 분배 트리를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거기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랑데부 포인트라고 하는 그 코어 혹은 그 코어를 쉐어하는 쉐어드 트리 혹은 코어 베이스 트리 방식이 있고 비효율적이지만 쓰기 쉬운 그 다음에 아주 효율적이지만 코스트가 좀 있는 소울스 트리 혹은 쇼티스 패스 트리 방식이 있다.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건데 이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쇼트 패스 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코어 베이스 트리인데 혹은 쉐어드 트리인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어라는 애가 등장해요. 이 라우터가 하나의 코어로 지금 지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스에서 멤버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을 대표하는 라우터들인데 이 서브넷을 대표하는 라우터가 여기 있고 이 서브넷을 대표하는 라우터가 여기 있는데 이 소스에서 사실은 이 멤버한테는 이렇게 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코어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대신에 소스 트리에서는 멤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핌 딤의 경우인데 이제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핌 딤과 핌 심을 나눈 다음에 핌 심에서 코어 베이스드와 그 뭐로 나누는데요. 쇼티스 패스 트리로 이렇게 나누는 게 올바른 이제 분류 방법인데 좀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는 건데요. 자, 이니셜 플러딩이 뭐냐면 이제 소울스에서 나오면 이런 선으로 돼 있는 게 하나의 서브넷입니다. 서브넷에 라우터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멤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라우터가 관심이 있다 없다를 표명하게 될 텐데 소울스에서 일단 관심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저걸로 폭격을 가해요. 다 전역을 다 확 뿌려가지고 그러면 쫙 뿌리겠죠. 이렇게 가고 막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 길도 있었으니까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 길도 있었으니까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막 엉망이죠 한마디로. 자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이 푸른 메시지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맨 끝에서부터 가장 말단에서부터 푸른 메시지들이 이렇게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얘의 경우에는 이쪽에 아무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었겠죠. 여기도 관심 없었을 거고. 그래서 관심 없다 하면은 얘도 나도 우리 동네 내가 책임지고 있는 동네 관심 없단다. 이렇게 딱 오면 양쪽 가지가 다 관심 없다는데 자기도 관심 없는 거죠. 뭐 여기서도 그렇게 모여왔는데 관심 없다 하니까 나도 관심 없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관심 없다 내보내는 거죠.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잘라지는 거예요. 관심 없다 여기가. 자르고 뭐 물론 여기서 잘라버리면 이제 안 가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만 흐르게 돼 있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 관심 없다는데 잘린 데는 포기하고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1분이라고 그랬는데 3분이래요. 3분마다 한 번씩 이 짓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가 관심 있다고 해야 make sense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디팩토 스탠다드, 현재 사실상의 표준은 핌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TV, IPTV를 보신다 집에서 핌심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핌심의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핌심인데 어떤 핌심입니까? 쇼티스 패스 트리입니까? 코어 베이스 트리입니까? 라고 할 때 재미있게도 답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답이 중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해서 써요. 장점을 조합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A 아니면 B가 아니고 A의 장점과 B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을 많이 쓰게 돼요. 자 어떻게 혼합하느냐. 일단 처음에 단순화되어 있는 코어 베이스 트리를 씁니다. 일단 그걸로 시작해요. 처음에 소울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코어로 갑니다. 거기 가면은 있을 건 다 있어요. 소울스들이 다 그쪽으로 쌓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없는 경우에는 다 그 패킷들이 다 거기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쉐어드 트리로 해요. 시작을 해요. 자, 쉐어드 트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최적화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리가 기묘하게 디스토트가 되어 있겠죠. 쫙 아주 최단 거리로 오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바로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일의 요령이에요. 예? 처음부터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쉽게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얘가 처음에는요 여기 랑데브 포인트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샌더도 리시버도 다 랑데브 포인트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트래픽이 흐르기 시작하겠죠. 여기 트래픽이 아, 잘 만났군요. 예, 그래서 갑시다. 거기서 이제 랑데브 포인트가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걸 이제 관심 있는 애가 오면 그쪽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한참 동안 흐를 겁니다. 흐르고 났을 때 얘가 일단 흐르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요. 이걸 보내오는 샌더의 위치가 파악돼요. 리시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샌더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일단 랑데브 포인트로 웰노운 그 로케이션으로 간 거예요. 거기 한번 만나겠지. 만났죠. 만나서 트래픽을 받아오기 시작하니까 거기 소스 IP 주소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예, 샌더의 IP 주소가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제 그리 직접 가면 되죠. 직접. 그래서 직접 샌더 IP 쪽으로 일단 트래픽 흘러오기 시작하면 그걸 이용해서 거기 IP 주소를 소스 IP 주소를 가지고 바로 또 내가 주세요라고 하는 조회 메시지를 동시에 날려줍니다. 그러면 트래픽이 이렇게 흐르다가 물론 이제 딴 애들을 위해서 또 이 리시버 말고 딴 리시버가 또 올 수 있으니까 랑데브 포인트는 계속 흘려주되 얘를 위해서는 이 중간에 이 조인 메시지는 이건 IGMP 조인이 아니고 PIM에서 사용하는 메시지인데요. 이쪽으로 주세요 하는 메시지가 흘러가는 길 위해서 이 라우터들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그룹에 해당하는 트래픽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조인 메시지가 온 역방향으로 흘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흘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건 계속 흐르고 있겠지만 이쪽으로 오는 트래픽은 가장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리버스 쇼트 패스가 자연이 되는지 알겠죠? 왜? 리시버가 샌더 쪽으로 조인 메시지를 날리니까 여기서 그 조인 메시지가 가장 최적 경로를 통해서 다시 말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갈 때의 최적 경로를 통해서 갔을 것이고 그 경로상에 있는 라우터들이 아 이쪽으로 흘려줘야지라고 기억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최적 경로라기보다는 뭐예요? 뭐 대부분의 경우 같을 수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최적 경로상을 통해서 트래픽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팀 중에서 말씀.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퀘리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프인데요. 저는 그래서 말씀 듣기로는 대체 그래프에서 이제 트리 한번 찾아낸 뒤에 거기 그 트리에서 이제 푸른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구잡이로 전부 다 보내 푸른 다 해봐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약간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저는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부모를 모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이나 세 번 중복 시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푸른이 이제 무한푸른이니까 페어로에서 갇혀가지고 푸른 무한 푸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한번 푸른 되면 끊어져 버리니까 무한이 될 수가 없죠. 스테이트가 막혀요. 댐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댐이. 댐 한번 만들었는데 또 갈까요? 아니죠. 자기가 기억하고 그 인터페이스 쪽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한히 푸른이 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트리를 만든다가 아니고요. 푸른 과정을 통해서 트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또 예. 지금 저 트리가 그 샌더 리시버 저게 인터넷망 전체를 그려놓은 그 사이인가요? 원래는 이제 인터넷 망 전체에서 저렇게 돌아가도록 디자인된 거지만 망 하나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KT IPTV 망, 뭐 SK 브로드밴드 IPTV 망 이렇게 안에서 라우터들끼리 하는 일이죠. 그럼 저기 샌더가 KT 망 안에 있는 누군가가? 맞아요. 예, 예. 콘텐츠를 받아서 보내주는 뭐 비디오 헤드 뭐 이런 거. 거기서 만약에 플러드는 수능했으면 KT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 모든 경계에서 플러드가 되고요. 네, 그렇죠. 3분마다 한 번씩.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플러드 앤 프론 푸른 방식은 좋은 게 뭐냐면 스파스 모드에서처럼 뭐 코어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옵티멀한 트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저기 저 아래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되면 샌더에 그러면 샌더가 부하가 엄청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스틸 복사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샌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죠. 중간에 라우터들이 하고 있죠. 가입된다는 그 조인이라는 게 그 중간에 있는 라우터가 그 이쪽 인터페이스로도 그다음에 그 멀티캐스트 패킷을 보내겠다는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된다. 그런 맞습니다. 네, 네, 네. 저기 뒤에 질문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받을게요. 예. 네. 네. 아니요. IGMP는 라우터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라우터가 하긴 하지만 보내는 방향은 호스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라우터와 호스트 사이 인터랙션이지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서는 절대로 IGMP 안 씁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미 돼 있다고 본 거예요. IGMP를 통해서 라우터에게는 이미 다 통고가 되었고 그 게임은 끝났고요. 이미. 이제 라우터들끼리 게임하는 거예요. 라우터들끼리 안에서 내부망 안에서 이제 뭐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는 자기 라우터가 스스로 관심이 있고 없고는 없어요. 뒤쪽에 누군가가 관심 있다 없다 했을 거예요. 관심 있다고 했으면 있을 거고 관심 있다는 놈이 없으면 없는 거고. 그거는 이미 돼 있다고 본 상황에서 플러드 앤 프룬이에요. 네,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기 그다음. 네. 네, good question.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충돌 시나리오는 없지만 인터넷의 초기에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당시에는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IP 멀티캐스트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주소를 선택했을 때 못 쓰게 하는 메커니즘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세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위에 부과해서 세션 통제하는 상위 어떤 개념을 두고서 그걸 통해서 코디네이션을 하자고 했었는데 인터넷 전체로 안 쓰게 되면서 사실 그 이슈는 좀 사그라든 셈이죠. 없어져버린 셈이죠. 이슈 자체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고 따라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헝클어져가지고 유현진 중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드라마 패킷이 날아오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러다 뭐 유현진 중계보다 갑자기 드라마 화면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비디오 코덱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망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KT망이면 KT망 안에서만 이거 쓴다고 그랬죠. SKT는 SKT망 안에서만 쓰고. 뭐 나가지를 않으니까 바깥쪽으로. 그러고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호 메커니즘이 더 있어요. 보호 메커니즘이 더 있어요. 네. 또 일단 좀 진도 나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PIMSIM으로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 뭐 인터넷 전체에서 멀티캐스트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멀티캐스트 주소는 뭐 클래스 D 주소라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24.0.0.0부터 시작해서 239.255.255까지 가는 거고요. IGMP를 통해서 라우터에게 호스트들이 자기의 관심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버전 2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버전 3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요거 차이는 뭐냐면은 딴 건 아니고요. 버전 2까지는 ASM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죠? Any source multicast. 목적지 주소만 갔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데 누구에게서 왔든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ASM 모델이고요. SSM. 누구한테 어떤 목적지 주소로 왔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보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라고 하는 것이 SSM 모델이었어요. Source Specific Multicast.
그래서 버전 2는 ASM 모델을 서포트하고 버전 3는 SSM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버전 3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Source Specific Multicast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엔진 중계단에서 그 IP 주소가 잡혀 있는데 거기로 막 쓰레기 패킷을 내보내도 ASM에서는 리시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스가 누군지 안 따지니까. 목적지 주소만 따지니까. 근데 소스 스페시픽 멀티캐스트에서는 그런 쓰레기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한 정확한 소스로부터 온 것만 받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리시버들이 호스트가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역시 여기서도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IGMP를 통해서 첫 번째 멀티캐스트 라우터에게 이 의사를 전달하면 여기 의사가 집결되고 그 집결된 의사의 바탕에서 라우터들이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려서 이와 같은 분배 트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분배 트리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는 우리가 한참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IGMP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게 나오고 멀티캐스트 라우팅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reverse pass forwarding이라고 하는 체크를 하게 되는데 reverse pass forwarding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reverse pass forwarding은 뭐냐면 여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A router forwards a multicast data frame only if received, only if it is received겠죠. Only if received on the upstream interface to the source.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떤 라우터가 인터페이스가 여럿 있는데 멀티캐스트 패킷 하나 떨러덩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제 소스 주소는 뭐로 돼 있냐면 그야말로 소스, 그러니까 이 패킷을 생성한 소스가 소스 주소에 들어 있을 거고 목적 주소는 그룹 주소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얘가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아까 flood and prune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전체 네트워크에 확 뿌리면 정신없어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막 저쪽으로 들어오고 똑같은 패킷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얘 보세요. 예. 이렇게 경로로 흘러온 똑같은 패킷과 이런 식으로 흘러온 패킷들이 막 이쪽 인터페이스 저쪽 인터페이스랑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럴 때 어떤 놈을 받고 어떤 놈을 안 받아야 되죠? 그걸 체크해 주는 게 이 RPF 체크예요. 이럴 때 받고 안 받고가 어떻게 결정돼야 되냐면 그 들어오는 입구가 소스 쪽을 향해서 내가 유니캐스 패킷을 보낸다고 하면 썼어야 할 그 인터페이스냐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라우터인데 라우터에서 이 소스 쪽으로 내가 패킷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사실은 내보내게끔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고 만약에 그 소스로 내가 그 소스를 향해서 이 얘가 패킷을 쏴줘야 할 때 라우팅 탭을 뒤졌더니 일이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받아줘야 되는 놈이에요. 네? 오케이, 이것이 RPF 체크의 내용이에요. RPF 체크. 자, 저렇게 검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라우터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여기 이제 리시버가 어딘가 리시버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리시버들이 있을 텐데 이 리시버들을 통해서 리시버들이 이 라우터를 통해서 트래픽을 받는다고 할 때 아까 가장 최적의 경로가 어떤 경로라고 우리가 정의했냐면 이 리시버에서부터 소스까지의 길이 최적의 경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이 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역방향 상황에 놓여 있는 라우터가 역시 소스를 향해서 그 내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이것이 여기 있는 리시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가장 최적의 경로상에 있는 링크예요. 그 인터페이스고 따라서 이 라우터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해봐요. 멀티캐스 패킷이 왔으면 그걸 가지고 거꾸로 소스 주소를 사용해서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해봐요. 그럴 때 튀어나오는 인터페이스가 라우팅 테이블 룩업하면 두 종류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용해야 할 인터페이스와 넥스톱의 IP 주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용해야 할 인터페이스라는 아웃풋이 현재 이 멀티캐스트 패킷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용한 인터페이스와 같으냐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같으면 오케이야. 받아야 돼. 아니면 뭐예요? 복사본이야. 이렇게 엉뚱한 길로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어 들어온 거예요. 걘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패킷이 막 그 사실은 정확하게 그 트릭 분배 트리 경로상에 있지 않고 다른 이상한 링크들을 통해 가지고 막 돌아오고 막 이런 난리를 없애주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RPF 체크라는 게. 자,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네. 아까 그 채널별로 IP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은 막 다시 보기 그런 거에서 다 거의 모든 호스트들이 원하는 패킷이 다 다른데 네.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뭐 실시간 방송하고 다시 보기하고 다른 거예요. 채널이. 아, 아예 다른 네. 네. 콘텐츠별로. 다시 보기는 또 다른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아, 시간이 다르니까.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예. 100%는 안 된다고요? 어떤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 네. 아니, 그쪽으로 들어온 거 죽는 거죠. 1로 접근해도 죽는 거고, 1로 접근해도 죽는 거고, 오직 이쪽으로만 들어오는 것만 사는 거니까. 100%죠. 예. 네. RPF 체크해서. 모든 패킷을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